안녕하세요. 예, 오늘은 이 토끼들을 조금 전에 이제 저쪽에 있는 토끼를 이리다 내놔서 같이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아침을 먹고 나서 이제 절리 보냈고요. 이제 여기는 좀 이제 닭들만 이제 살고 있는데 토끼는 이제 몇 마리 없습니다. 근데 여기 전번에 11마리 간 토끼를 여기 세 칸에서 왔다 갔다 하게 키웠는데 11마리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 토끼장이 금방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크면 그리고 올겨울은 그렇게 날씨도 엄청 춥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넓은 곳으로 내놓으면 이 토끼들이 이제 자유롭게 이제 넓은 공간에서 이제 잘 클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내놓으려고 합니다. 근데 지금 보니까 어디다 집을 넣어줘도 11마리가 막 빠대니까 막 이 털이 젖어 있고 막 이래가지고 보기가 싫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밖에 내놓게되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먹는 것도 더 잘 먹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이제 토끼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내놓으려고 합니다. 아유, 도망가네. 한번 찍어줘봐. 아이고, 막 털을 막 정해서 찍혀. 잘못 떨어진다. 안 떨어져? 아이고, 털이 다 젖었어. 몰라, 젖었어. 너희 와서 먹어. 토끼 집을 짜니까 덩어리를 기하고 집으면은 짓기도 편하고. 나 밥 먹어. 여기서 이제 니들 마음대로 이제 돌다니. 저기로 와. 저기 와. 얘는 야구. 뭘 줘야 나오나 이래. 야야 나오자 나오자. 너무 이쁘다. 밥 먹어요. 넓지? 넓어서 좋지, 돌아다니고. 지금 좀 나와서. 넓은 공간이 넓으니까 제대로 가는 거예요. 빨리 가. 가서 밥 먹어. 좀 있으면 나와, 이제. 빨리 가. 좀 뒤로 물러나, 그래서 지금은. 지금 넓은 공간으로 내놓으니까 이 밥도 안 먹고 막 요 한 마리만 먹네. 제가 좋은가 봐. 막 나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막. 탐색해놨지 여기. 어떻게 생겼나 탐색해놨지. 오늘 날씨도 따뜻하고 해서 이 늦게 새끼 나서 지금 많이 커서 토끼장 위에 세 칸에 가둬놨다가 오늘 이 넓은 공간으로 지금 내놓았습니다. 내놓았더니 좋은지 한두 마리는 이제 양배추 잎을 먹고 있는데 나머지 토끼 새끼들은 막 일로 뛰어갔다 절로 뛰어갔다 막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이제 이따 이제 내놔서 이제 한참 돌아다니다가
지금 이제 세 마리가 이제 먹으러 왔는데 여기서 먹나? 엄청 빠르네. 이상으로써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